제가 자동차를 살짝 부셔봤어요. 이것이 바로 카마로의 뼈대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강철 뼈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고에도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먼저 우베르마트 스탠스의 클래식, 페가시 바카, 위니 다이너스티, BF 클럽, 벨빅터 펜토, 바피드 슬램트로, 룬 체브렉, 볼로칸 프레어리, BF 위블. 리킹! 생존자의 저항이 너무 심한데? 가만있어 봐. 네. 아니 클리퍼드님 이런 거 아셔도 되는데. 20만원 동안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엔지 프로 청금지. 오늘의 시청 포인트, 과연 세트님이 고공 낙하를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을까? 당연하죠. 제가 이거 전문입니다. 지금 사람들은 일렬로 세워놨습니다. 제가 관통 테스트 해볼게요. 갑니다. 발사! 나이샷! 몇 킬? 1, 2, 3, 4, 5, 6 총알 한 발로 여긴 사람들을 전부 다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.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징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.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 미러. 여러분들 저는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. 이 차를 왠지 분해해보고 싶군요. 안돼 이런 제작 내 자동차.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. 훨씬 더 날렵해진 전면부. 여러분들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테일루트 대신에 방망이가 달려있죠? 이거로 제가 사람을 때려볼게요. 나이샷! 어잇! 뭐야 왜 통과가 돼? 아 됐습니다. 이거 제가 원하는 장면이 아니에요. 한 번 더 갈게요. 10k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뛰어가거나 아니면 산에서 캠핑을 하거나. 3, 2, 1. 당신은 오케이. 캠핑을 선택하였습니다. 비가 그칠 때까지 텐트에서 휴식을 취합니다. 텐트가 날아갔습니다. 딱 봐도 수상하죠? 신분증 줘보세요. 이분은 100% 돌로 아십니까? 아 뒤에 지금 더 수상한 사람 있는데? 머리카락 왜 이래? 어 뭐야? 어 아들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아들 살았죠?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출발. 안돼 아 여러분들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지금 4등이에요.